저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, 열심히 해서 고맙네. 자, 이거 하면서 손에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. 뭐지? 이거 뭔가 느낌 좋은 거야. 휴가증인가? 받았는데? 휴가증인가? 딱 받았는데? 포상 휴가도 좀 네 받아가지고 나왔어? 포상 휴가는 사실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지금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군인들 다 느낄 거예요. 군인은 만나서 무슨 것부터 얘기하냐면 그쪽은 휴가 많아요? 우린 휴가 얼마만큼이에요? 그게 제일 큰 낙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딜 가나 저한테도 물어보고 은혁이한테도 물어보고 서로도 그죠. 물어보고 정말 군인은 그냥 휴가가 단 것 같아요. 다른 걸 다 떠나서 훈련도 좋지만 그렇지. 아니 근데 진짜 군대 간 친구들 말 들어보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. 휴가가 나오고 싶으니까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진짜 그걸 사겠어. 정말 그 정도였어. 원민이네. 아 그래? 휴가 얼마면 돼? 휴가 얼마면 돼? 돈으로 사겠어.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그래서 1군 사령부 군악대 들어갔고 저는 3군 사령부 군악대에 들어갔는데 자주 봤어요.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. 누가 봐도 멋진 공연을 해야 포상휴가를 줄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직접 얘랑 나랑 그리고 성민이까지 셋이 그때 입대를 했을 텐데 멤버 3명에서 13명짜리 쏘리쏘리 하기가 정말 와. 쉽지가 않거든요. 와. 아, 3명이서? 우리끼리 그 작업도 잘 안 되는 군대 작업실에서 녹음하고 작업하고 믹스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댄스용 MR을 쫙 만들어서 라이브도 하면서 춤도 췄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야 이쯤 되면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휴가 한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? 네.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마지막에 리셉션장이 부르더라고요.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서 공연 멋지게 끝나고 네. 근데 보니까 거기서 감사장이나 뭐 이런 걸 계속 전달하더라고요. 그 공연에 왔던 사람이나 도와줬던 사람 계속 표창장을 받더라고요. 근데 저희한테 표창장이라는 건 당연히 휴가증이 껴있는 거예요. 표창장이나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자 다음은 우리 연예인 출신의 병사들입니다. 뭐 상병신동이 1병 2억제 앞으로 나와주세요. 그러면 딱 본명 2억제 자 악수하시겠습니다. 악수를 딱 하고 딱 받아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 열심히 해서 고맙네. 자 이거 하면서 손에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. 뭐지? 이거 뭔가 느낌 좋은 거야. 휴가증인가? 받았는데? 휴가증인가? 딱 받았는데? 3군 사령부 코인을 딱. 그거 어디다 써? 그냥 기념품이에요. 어디다 쓸 수가 없어. 기념품. 그냥 설악산 소풍 갔다 갖고 오는 기념품처럼. 그냥 기념품. 나 여기 왔었다 하는 그냥 그 기념품. 그래서 신동이 감사합니다. 아니 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뭐예요? 장난하는 거예요? 그럼 어떻게 돼?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군대 안 갔던 사람 모르는 거예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출신은 몰라 그 이거. 구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지상군 페스티벌의 홍보대사였단 말이에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참모총장님 몇 번 뵀는데 심지어 저희 회사 본부장님도 자네 어디 나온다? 진짜 제대를 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. 포스타잖아. 그럼. 그 우리 구청장님은 무슨 스타야? 초장님은 그냥 동네 스타. 초장님은 그냥 동네 스타.